Good morning, Bitcoin. 네, 3월 2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수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로 거래 이어나갑니다. 며칠째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4천선을 넘기가 참 힘든 모습인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오늘장 알트코인들은 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오스나 트론 그리고 대시 네오 같은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혼조세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시장 가치는 1,405억 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0.8%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이 혼조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4,065선 기록 중인데요. 코인 360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리플 1.17% 상승 중이고요.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지만요. 상위권 10위 안에 코인들 의미 있는 상승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진 않습니다. 11위에 카르다노 4%, 13위에 모네로 2.11%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0.43% 내림세입니다. 22위에 넴과 21위 제트캐시 그리고 테조스 22위에 테조스 16% 급등하면서 테조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짙은 상황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보실 수 있듯이 오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들 많진 않습니다. 후오비 토큰 53위에 있는데요. 19%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OKEX 바이낸스가 나란히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GB.com 4위 기록하고 있고요. 어비트는 20위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0.4% 오름세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스텔라 루멘 5%, 비트코인 SV 0.74% 내립니다. 어비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비트코인 역시 오르고 있고요. 컨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모스코인, 메디블록인데요. 오늘 모스코인과 메디블록 강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엔진코인은 7%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모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 모스랜드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원래 게임을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요. 많은 서비스들을 최근 개시하면서 오늘장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메디블록도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는 와중에 나머지 코인들은 의미 있는 상승세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4,000달러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전문가의 분석들 오늘도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장으로 진입을 해서 4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40만 달러라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좀 힘든데 네임 아슬람이라는 생크마스터 UK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15개월간의 암호화폐 겨울이 이제 곧 끝난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월간 강세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노란선을 보시는 게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2월 24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준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만일 4,200선을 돌파하려면 거래량 출회가 좀 필요하다. 4,200선을 뚫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크립토 브로커 비트오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4200선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선을 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쉽게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텔라는 급등세를 연출을 어제부터 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스텔라 가격 흐름을 좀 보시면요. 1.73%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하지만 스텔라 주간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권에 머물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로 보시면 현재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IBM에서 6개 글로벌 은행과 스텔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짧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직접 발표를 내놨거든요.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고 또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도 같이 왔습니다. 이 두 소식에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직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이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국의 CFTC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근무를 했던 의장으로 근무를 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티모시 메사드라는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규제는 너무 불투명해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기나 스캠을 없애려면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EC나 CFTC가 잘 이 산업의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만을 규제할 단독의 단체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이낸스가 업계 소식에 하나를 추가를 해줬네요. 바이낸스가 호주에서 비트코인 판매를 촉진할 가능성을 주고 있다라는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호주의 1300개에 달하는 신문사들, 언론사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통한 그런 결제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호주에서 바이낸스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불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쉽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런칭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지만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요. 이 고객들은 1300개의 어느 언론사에서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는 최근 이 암호화폐의 적용을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네요. 그러는 와중에 두바이에서는 비트코인 ATM기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현금을 가지고 아이디 없이 신원 확인 없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 비트코인을 팔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자, 베네수엘라는 송금 서비스나 또 거래량이 비트코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정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로 정부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동안 이 정부에서 비트코인 수수료를 거래 수수료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 수수료를 15% 정도 챙기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비트코인의 송금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좀 더 챙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스위스의 디지텍 갤럭서스라는 온라인 소매업체인데요. 비트코인의 거래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도된 보도자료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4월 비트코인 선물 0.19% 내린 3,990선을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도 3,990선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뚜렷한 방향성 아직도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그래도 뉴스 업계 소식들은 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방향을 정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블록미디어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